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훔치는 등 격리자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광주시가 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의 코로나 가짜 양성 판정은 검사기관의 검체 취급 오류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검체를 채취한 의료기관이 M1 피해를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기 피해자들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예의 업체에 구청 수의 계약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광주 북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된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까지 훔쳤지만 관할 구청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에 광주시는 뒤늦게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차 안에서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른 20대 여성.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까지 훔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이달 초 필리핀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24살 A씨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훔친 게 나오고 그래서 긴급체포를 했는데 긴급체포를 확인하는 중에 마약이 나오고. 하지만 관할구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A씨가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A씨 휴대폰에 자가격리 앱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인데도 서구청은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씨가 전화를 잘 받는다는 이유로 A씨의 자가격리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건 다시 설치를 안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전화로만 자가격리지에 있으신 분한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지난 3월에도 자가격리자가 집을 무단 이탈하고 외부인에게 음식을 받는 등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한데도 자가격리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광주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드시 자가격리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불시점검도 지금의 두 배인 주 4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한 명이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수를 5명 이하로 조절해 촘촘한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 통화를 해가지고 상시 잠금을 하고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야간에도 아주 불시 점검도 강화하고. 현재 광주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450여 명. 매일 30명 이상의 해외 입국자가 꾸준히 들어오고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남고흥입니다. 광주에서 중고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지난 며칠간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죠. 방역당국은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오류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로 인해 M1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의심 환자로 분류된 광주 중고교생 2명에 대해 가짜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및 충남 논산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위 양성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양성 판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1차 검사를 맡은 민간 기관이 검사 도중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기관들은 각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가래를 검사할 때 특수한 용액을 섞는데 지난 11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조사기관이 실수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용액을 학생들 가래에 섞어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날 같은 기관에서 조사된 충남 논산의 의심 환자도 가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와 거기에 따른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할 생각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동선 공개 등 확진 판정을 섣불리 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진자의 준에서 대응하라는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선 및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학교 교육청과의
해법을 통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 사회를 떨게 만들었던 것이 조사기관의 실수로 드러나면서 불안에 떨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허탈했고 의심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기관에 의뢰한 지역의 병원도 잘못도 없는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여름날이 예상됩니다. 볕이 뜨겁겠고요.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3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안개가 짙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구름이 볕을 일부 차단한다 하더라도 자외선 지수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광주를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경고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러모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의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공읍 공영버스 탑락. 공공관 내 16개 읍면 지역 550여 개 마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들이 승객들을 태우고 잇따라 출발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지역의 버스 업계는 요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난 3월 65%, 4월 60%, 5월 5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용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땀새 어디 자식들이 오라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이제 오늘은 병원에 오니라고 왔지. 그럼에도 버스업체 측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감차 또는 감매 운행조차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감매 감차를 하게 된다면은 모든 지역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긴급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해오던 손실 보상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함께 전남도와 연계한 긴급 추가 지원 대책 등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승객 감소, 매출, 고용 등 경영 사항을 매주 1회씩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남도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전남 농어촌 지역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마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지난해보다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 44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준수한 비율은 81.1%로 작년 76.9%에 비해 4.2% 상승했습니다. 감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15%가 감원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후로는 응답자의 48%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주의 수입 감소를 꼽았고 33%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광주시의 대책들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일자리 경제실 박남원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효과를 분석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네. 예. 지난 2월에 우리 시에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저희 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그 민생안정 그 대책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네. 예,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그 한 걸 비롯해서 12,000개 시민들의 일자리 제공,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37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예산 한 2천억 정도가 이 시민들한테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2월과 5월 사이에 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를 조사한 결과 44에서 약 88로 두 배 정도 상승한 걸로 봐서 그동안 네. 경제대책 나름대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광주시만의 독특한 대책이라든지 효과를 가장 잘 봤던 대책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각 자치단체 간에 사실은 이 어떻게 이 정책을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경쟁의 장이기도 했는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고 최초로 한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드리면 네. 첫째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이자 없고 담보가 없고 보증료 없는 산모 이 특례 보증을 저희들이 시에서 5천억 이상의 이 대출을 소상공인에서 실시를 했고요. 네.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12,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그 만들어서 이 시민들의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것이 또 가장 효과를 거뒀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후속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쉽게 이 진정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도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현장의 경제 상황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는 방향은 일시적인 이런 지원책보다도 많은 그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후속 대책에 포함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 추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현재 중앙정부 또 중앙정치권에 있습니다. 또 지방에도 있는데 사실 추가 이 재난지원금 지금 우리 지방 재정 여력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네. 우리가 시가 그동안 가계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대책을 해서도 네. 천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시 재원이.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그 지방의 그 여력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중앙정부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코로나19가 비대면 사회, 비대면 경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이 비대면 이런 산업의 활성화 이 부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시가 인공지능의 산업을 전국에 최초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흐름과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과대평가해서 지나치게 경기가 위축되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 씻게 한다 이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박남원 일자리경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기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난지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여수시 신기동의 한 골목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잠시 후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전달책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의자입니다. 피해자 71살 조모 씨는 이날을 포함해 사흘간 모두 9천여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남성을 만나 직접 건넸습니다. 계좌가 도용됐으니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범인을 몇 명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두 명만 더 잡으면 된게나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나면 내일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그런 소리를 흥시로
3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던 조 씨는 한순간에 전 재산까지 잃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랬는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크게 상심한 50대 가장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1월에는 전북 순창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로 신고되었고 우리가 바로 범인을 검거하면은 피해 회복이 돼요. 네. 근데 아까 같이 뭐 2, 3일 후에, 3일 후에 보면은 이미 이체에 흐는 순간에 다른 계좌로 싹 분산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현금 거래 시 항상 의심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업체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광주 북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며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탈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6,700만 원어치의 구청 수의계약 11건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민선 첫 광주시 체육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출연금을 삭감하도록 규정을 바꾼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실 광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김창준 회장이 출연금 6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해놓게도 취임 이후 2억 원으로 삭감한 것은 이 출연금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던 타 후보의 출마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연금의 집행 용도를 회장의 활동비로 구체화한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꼼수 출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준 회장은 출연금을 다시 6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용도도 선수 육성금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6경기를 치른 기아 타이거즈는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면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기아가 쌓은 대부분의 승수는 하위 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주 기아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NC와 처음 격돌하게 되는데 선두팀과의 경기가 중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원정 9연전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은 4승 5패. 두산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9연전의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최종 점수 3-2 두산 베어스의 역전승.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리즈 수입을 달성합니다. 이어진 KT와 SK와의 경기에서 기아는 두산전 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각각 8위와 9위로 리그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을 상대로 기아는 나란히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말 저희가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중간 투수들이나 여수들이 잘 막아줘가지고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원정 9연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기아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강팀에는 약하고 약팀에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36경기에서 기아는 선두권 4팀과 3승 9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팀과는 16승 8패로 상위 팀들에게 빼앗긴 승수를 하위 팀들을 상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승 3패로 두산의 절대적인 우세인데 기아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5강 진입의 꿈 또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선두 NC와 올 시즌 처음으로 광주에서 격돌합니다. 투타의 균형감을 뽐내고 있는 NC는 원정 경기에서도 12승 3패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김선빈에 이어 류지혁까지 이탈해 내야 수비에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강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야 가을 야구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속개됩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14차 공판을 열고 전 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백성묵 전 203 항공대 대대장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도 전두환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였습니다. 광주시가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해 주는 지원금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전기승용차 262대와 전기이륜차 64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전기승용차는 어제부터 전기이륜차는 내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650만 원에서 1,400만 원이고 전기이륜차는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촌과 도서지역 저소득층 학생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 무상 지원에 나섭니다. 가정이 어려운 초중고교생들의 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250일까지 우유를 공급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해 200명 이하 학교에서 시행됐다가 올해 240명 이하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남도는 전남 학생 16만 명에게 우유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주시와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인근 시군을 오가는 버스 47개 노선 정보를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와 시 누리집, 어플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역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정류소엔 언제 도착하는지 등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할 만한 인문학 프로그램 두 개가 7월부터 무등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먼저 기류의 인문학은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사는 법을 고민해보고요. 인문독서 아카데미에선 카페가 갖는 의미와 커피, 맥주, 와인 등 식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드립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무료이며 광주시립 무등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자라는 토종 자생식물 백서향 군락지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백서향은 2, 3월에 백색 꽃을 피우고 주홍색 열매도 맺는 팥꽃나무 과종으로 최근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군락지를 발견한 겁니다. 해상국립공원 측은 백서향의 유전자원을 수집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새로운 공공미술이 설치됐습니다. 5만 개의 컬러칩을 엮어 만든 작품 스케일인데요.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소리를 내면서 관람객들을 하늘 넘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늘마당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전염병 추이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늘마당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하더라도 이 낮 동안에는 볕이 매우 뜨겁겠고요. 날이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3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구름이 끼면서 낮 동안
일부 볕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오늘 자외선 지수는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식중독 지수 역시 광주를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경고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모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9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요. 장흥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